성권 시즌 뜨거운 인천 계양, 이번에 신도시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주택공사를 시작해 멀게만 느껴졌던 3기 신도시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양 신도시 개요를 보면 규련동, 박천동, 동양동 일대 조성되는 3기 신도시입니다. 주택 17,000호 계획이 있습니다. 계양은 신도시 가운데에서도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가깝죠.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와 붙어있으니 하나의 신도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으로 공원 녹지는 여의도 공원 4배 규모,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눈에 띕니다. 특히 자족 기능이 중요한데요.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된 경험이 있으니 더욱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자료에서는 ICT,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 상암 DMC, 마곡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에서 교통망 구축도 중요한데요. 김포공항역, 계양, 대장,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도 도입해 주변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GTX, 지난 1월에 나온 D노선인데요.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오는 노선이 만나는 대장, 이곳이죠. 계양은 대장지구와도 가까우니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계양 신도시의 자랑거리는 바로 속도.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 22년 11월 조성공사 착공했죠. 그리고 이번에 A2블럭과 A3블럭 두 개 블럭 착공을 알렸는데요. 3기 신도시 중 첫 주택 착공이라 의미가 큽니다. 참고로 최근 기사를 보니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도 하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신도시 발표가 조금 늦은 다른 곳은 지구계획 신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첫 주택 착공 주인공, 2021년 7월 사전 청약을 실시한 곳이고요. 계양 신도시 전체 28개 주택 블록 중 두 곳, 1285호입니다. A2블럭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 A3블럭은 신원희망다운으로 538호인데요. 여기 보니 신도시 안에서도 입지가 좋네요. 남측으로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인 A2블럭은 남측에 주상복합 부지가 보이네요. 이들의 본청약은 올해 9월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본청약 가서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2021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 저렴해 보이는데요. 요즘 건축비가 워낙 올랐으니 본청약 때는 좀 오르겠죠? 참고로 2021년 1차 사전청약 당시 인천 계양은 709호 모집에 37,0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2.6:1이었네요. 전용 84제곱미터는 381:1까지. 당시 뜨거웠던 부동산 열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아쉬운 점 말해볼까요? 계양은 3개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노선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GTX가 계획되어 있긴 하거든요. 대신 SBRT가 있지만 기본은 버스죠. 그래서 배차 간격이 길고 추석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접 수혜지인 GTX-D는 지난 1월에 추가로 발표된 GTX 2기 노선이라는 점, 사업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판에서 핫한 인천 계양 신도시 소식도 있어 전해드렸는데요. 첫 주택 건설인 A2블럭과 A3블럭은 2026년 12월 입주 목표, 오는 9월에는 본청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유흥 사전청약에서 귀한 전용 84제곱미터도 나온다고 하니 꼭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